요즘 폭발적 인기와 갖가지 논란을 함께 몰고 다니는 걸그룹 크레용팝입니다. 이번엔 이른바 선물 계좌를 개설해서 새로운 논란을 휩싸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물을 보내는 팬들이 늘자 소속사가 앞으로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면서 대신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반발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정성인데 아무리 기부하겠다고는 하지만 현금을 받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속사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도 삭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법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